TV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247의 금전 지원과 제품 지원이 있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제품의 셀렉과 영상 기획은 전혀 터치 안 받았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겨울에도 포기할 수 없는 건 뭐예요? 편안함 아니겠습니까? 가뜩이나 레이어도 많아지고 막 그러는데 편안하지 않으면 괜히 나갔을 때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코지한 갬성이야말로 꾸안꾸이기 때문에 이 브랜드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하체 체형별 콤플렉스 때문에 바지 구매에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브랜드는 그 콤플렉스를 다 가려줄 수 있는 바지들이 여러 개 있어서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럼 제가 왜 자꾸 꾸안꾸 편안함을 외치는지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247 브랜드는 코오롱 브랜드에 속해 있는 브랜드인데요. 바지 하나로 지금의 브랜드까지 키워나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현재는 총 4가지 실루엣의 바지가 판매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바지는 247 브랜드를 있게 해준 그 바지입니다. 와이드핏 팬츠인데요.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건 247 브랜드 사이즈 스펙트럼이 어마무시합니다. 게다가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 마르신 분들 말고 조금 체격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도 편히 맞도록 기존 브랜드들 사이즈들보다 좀 오버핏으로 진행 된다고 합니다. 이 바지가 그 대표적인 코지한 감성을 주는 바지예요. 와이드핏인데 크롭한 기장감으로 조금 일본 느낌,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약간의 그런 감성을 풍기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겨울철에 섹시한 발목을 드러내면서 이제 검정 양말이라든지 양말 포인트를 드러낼 수 있는 바지로는 이 제품이 딱인 것 같아요. 그리고 FW 시즌을 맞아서 소재감에 좀 차이를 줬다고 하는데요. 만져보게끔 하고 싶었어요. 진짜 받자마자 제일 좋았던 건 원단감이에요. 더머라이트 기능성 소재가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단이 얇고 찰랑찰랑하되 몸이 뿜어내는 그 열기를 바깥으로 안 배출하게끔 도와주는 그런 기능성 소재라고 합니다. 제 기준 오래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슬랙스 원단감이었습니다. 왜 두껍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라고 물었더니 왜냐하면 요 실루엣들의 바지가 그 찰랑거리는 원단감이 아니라면 그 바지 핏이 망가지기 때문이라는데요. 제 기준도 그래요. 차라리 여기 안에다가 내가 히트텍을 입었으면 입었지 바지 실루엣이 이쁜 게 짱이죠. 체형별로 좀 많이 모델을 준비해봤고 저희 메인 모델인 매니저님도 사이즈를 두 개 착용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이 바지는 사이즈 스펙트럼 자체도 넓게 나왔지만 허리 밴딩 처리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난 더 오버하게 입고 싶어 하면 사이즈 업을 하셔도 무난하게 연출이 가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취향에 맞춰서 구매할 수 있는 게 진짜 꿀인 것 같아요. 코지한 감성, 여기에 나중에 좀 헐렁한 맨투맨 하나 툭 입고 뭐 캡이나 여기다 아우터 툭 하나 걸쳐주실 거면 저는 이 바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바지는 스탠다드 핏 팬츠인데요. 아무래도 앞서 보셨던 바지가 나에겐 너무 약간 꾸민 듯한 느낌을 준다, 나는 시도 못하겠어요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바지는 바로 이 팬츠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테이퍼드 핏 바지일 텐데요. 그래서 이 바지는 조금 슬림하고 다리 라인이 이쁘신 분들께 추천드리는 바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팬츠는 앞서 보신 팬츠와는 다르게 허리 전체 밴딩이 아니라 사이드로만 밴딩 처리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제품 또한 미듐 라지 스펙트럼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더라고요. 이 제품 또한 엄청 길게 나온 제품이 아니라 크롭한 느낌의 테이퍼드 핏 팬츠인데요. 그래서 이 제품 또한 또 이쁘게 발목 자른 가능하시고요. 카멜라이트 기능성 소재를 사용해서 얇게 느껴질 수는 있으나 좀 보온성을 갖춘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품 허리가 조금 더 마음에 들었다라고 표현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 보셨던 그 제품도 이 허리로 내주시면 안 될까요? 개인적인 취향이었어요. 다섯 가지 컬러로 진행되는 이 스탠다드 핏 팬츠는요, 원래 슬림핏을 즐겨 입으시는 분, 다리 라인에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들께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좀 여유로운 실루엣, 하체 고민이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바지인데요. 세미 와이드 핏 팬츠입니다. 247에서 진행하는 팬츠 중 가장 기장이 길고요. 제 기준 요즘 트렌드에 많이 맞췄다 하는 팬츠가 바로 이 팬츠예요. 이 제품 또한 더머라이트 원단이 사용됐고요. 허리에 양쪽으로 밴딩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제가 하체 컴플렉스이신 분들께 추천드리는 이유가 보통 하체 컴플렉스이신 분들은 좀 허벅지가 튼튼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허벅지 단면이 적어도 막 34, 35
25. 그 이상을 넘어가야 아 그래도 나 맞겠다 싶은데 요 바지가 그렇습니다. 제 기준 요 제품은 시중에 많이 나오는 되게 슬림한 느낌의 세미와이드 팬츠라기보다는 좀 더 여유로운 느낌의 세미와이드 팬츠예요. 그래서 만약에라도 와이드 팬츠가 엄청 부담스러운데 세미와이드보다는 조금 널널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와이드 팬츠 입문 바지로도 입기 되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렸듯 요 제품 또한 사이즈 스펙트럼이 넓고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어요. 조금 슬림하게 연출하고 싶으시다면 미디움 사이즈, 조금 더 넉넉하게, 조금 더 와이드 느낌 내고 싶다 하시면 라지 사이즈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스토커즈 마지막 팬츠 실루엣은 레귤러 핏 팬츠인데요. 이름이 레귤러 핏이라고 해서 제 기준 그 레귤러 핏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요즘 많이들 찾고 계실 CTV 룩 연출하기 좋은 팬츠라고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제품이 247 바지 제품 중 가장 신상 바지인 만큼 베스트 픽은 요 바지였어요. 자, 그리고 허벅지 컴플렉스 있으셨던 분들 더 좋은 소식은 요 제품은 앞서 보셨던 세미 와이드보다 더 허벅지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 바지를 세미 와이드보다 그냥 허벅지 톡이 넓게 나온 바지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미디 기장이 조금 더 길어서 그래서 제가 CTV룩에 어울린다고 한 거예요. 그 전체적으로 되게 베기한 느낌을 많이 내는 팬츠랍니다. 요 제품 또한 Thermalite 기능성 소재 사용했고요. 양쪽에 허리 밴딩이 있는데 아무래도 신상은 신상인가 봐요. 사이즈 스펙트럼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더 좋도록 허리 스트링 처리 까지 해주셔서 나는 완전 박시한 바지가 입고 싶어. 근데 허리가 크면 또 이게 뭐 수선비 들고 막 그러잖아. 그럴 필요 없이 이 제품은 사이즈 업을 하신 다음에 스트링을 조여서 입으시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여드리는 저희 모델의 핏감 미디움 라지를 입고 있는데 또 제 취향 반영을 하자면 모델에게는 라지 사이즈가 좀 더 여유롭고 맛스럽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 또한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가지 컬러웨이로 진행되는데 또 이제 좀 개인적인 피드백을 또 드리자면 여기에 브라운 컬러를 또 추가해주시면 또 얼마나 좋을까? 요즘 남성분들이 브라운 팬츠를 그렇게 찾고 있거든요. 개인적인 작은 피드백이었습니다. 스토커즈 에이 또 그리고 바지 맛집이라고 해서 또 재미없게 바지만 이렇게 보여드리면 좀 아쉽잖아요. 구스다운 코트예요. 자 나가지들 말아요. 여러분들 시선에 요런 패딩으로 된 코트가 좀 아재 느낌이 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멋스럽게 소화하실 수 있어요. 타 브랜드에서도 요런 패딩 코트가 많이 선보여지고 있는데 요 제품이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 몸판 등판 쪽에만 좀 두툼이 들어가 있고 팔 쪽은 좀 얇게 처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팔까지 좀 빠방하게 들어갔으면 좀 보이는데 그게 없어서 저는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 코트만 고집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코트 어느 정도 입다 보면 문득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아 이거 뭐 간신하고 멋있긴 한데 이거 살짝 무겁다? 제가 좀 요즘 그래요.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느낀 점은 가볍고 따뜻한 게 좋다? 이 제품 기본에 되게 충실했다고 생각이 들겠지만 나름 신경을 많이 썼더라고요. 소매에도 포켓이 있고 양쪽 이너 포켓, 겉으로도 두 개 포켓이 있습니다. 근데 그 포켓들이 다 기모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또 이 브랜드 신기하게 또 저희 모델이 미디움부터 엑스라지까지 다 입어봤는데 다 맞긴 맞아요. 그래서 취향에 맞춰서 핏감을 고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코트화 많이 하시고 계시는 후드 레이어링을 요거랑 해주시면 또 캐주얼한 맛, 시티보이 맛 이런 게 나니까요. 패딩 코트 너무 아재스러워 이런 느낌 안 가지셨어요? 좋겠습니다. 저는 올 겨울 다양한 패딩 아우터류들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같이 하루하루 나이 들면서 뭔가 뼈가 시리기 시작하고 얼죽고 안 되겠어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거든요. 그런 분들께 강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토커즈 뭐 제가 아무리 떠들어봤자 뭐 패딩 코트는 아재 거야 킴이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리버시블 구스다운 셔츠예요. 아우터처럼 입으실 수도 있고 심지어 지금 추울 때 코트 안에 경량 패딩을 대용으로 해서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했어요. 247 브랜드는 일단 원단감, 혼용률, 소재 이런 거는 완벽했습니다. 구스다운 8:2 비율에 필파워가 600 이상이에요. 그리고 소재감이 좀 마음에 들었어요. 나일론, 여러분들이 생각한 그 반딱반딱 나일론이 아니라 이런 말을 뱉어도 될지 모르겠지만 살짝 스톤맛
꽃맛 나일론, 그 주름이 자글자글하게 지는 그 나일론이라서 좀 더 마음에 들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소재 원단까지 다 따지고 봐야 기본템으로 사놓고 오래오래 유행 타지 않고 입으실 수 있거든요. 이 제품 리버시블이라 블랙과 카키를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데 이 카키 색감이 되게 그레이 카키 색깔이라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컬러감 같았어요. 이 제품은 그냥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검정색 코트 안에다가 탁 입어주면 깔끔할 것 같아요. 일단 보온성도 챙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느껴지는 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조금 편안하면서도 기능도 갖추고 원단도 좋은 아이템들이 많았던 247 브랜드 제품들을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이 제품군들은 어찌 보면 기본템이라고 해서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신의 체형에 맞는 기본템 구매가 1순위라고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하체 콤플렉스가 있어서 좀 스펙트럼을 왔다 갔다 하는 제품군을 찾아보신다면 진짜 247 브랜드 한번 소개시켜드립니다. 협찬이기도 하고 제가 아무리 떠들어봤자 여러분들께서는 직접 만져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제품을 느껴보실 수 없을 것 같아서 이벤트를 좀 빠방하게 부탁드렸어요. 제가 오늘 보여드린 네 가지 실루엣의 바지들이 있었죠.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는 바지를 고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무려 10분께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제품 지원까지 받았는데 우리도 드려야지. 제가 추천하는 패딩 코트, 거기에다가 이너, 바지 이렇게 한 벌로 세트 이렇게 한 분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들께 진짜로 양심에 찔리지 않는 기본템을 소개하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